소화외상, 그리고 안면외상, 그리고 지방이식이나 지방흡입, 줄기세포이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외상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신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머리 손상이나 안면외상 같은 게 발생하는 수치가 높습니다. 안면외상이 발생하게 되면 안면의 변형이나 흉터,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소아의 사회적, 심리적인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외상을 치료하는 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찢긴 상처는 정확한 층별 봉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물질이나 죽은 조직 등을 제거한 후에 진피나 표피를 층별로 정확하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상처가 벌어지거나 흉터가 벌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상이나 찰과상 같이 열린 상처의 경우에는 일단 생리식염수 등으로 상처를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수변 드레싱 등으로 상처를 촉촉하게, 상처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항생제 연고나 아니면 항염증 연고 등으로 상처를 치료해서 빠른 상피화를 촉진하게 하고요. 그 과정 에서 소염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도 복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건 방법을 쓰더라도 특히나 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완전히 안 남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흉터가 눈에 덜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봉합을 할 때에도 최대한 피부 주름선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봉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부이식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피부이식한 후에 피부의 색깔을 최대한 주변부 피부와 일치하게 하는 등에 최대한 그 흉터가 눈에 덜 뜨게 하기 위한 노력을 재건 시부터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선천성 거대모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뭐 사지나 몸통이나 아니면 얼굴 등에 최소한 2-3cm에서 5cm 이상의 거대한 털이 있을 수도 있는 모발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선천성 거대모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성 거대모발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라서 없애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조금씩 직경을 줄여나가서 없애나가는 순차적인 봉합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완전히 떼고 거기에 피부이식을 하게 되는 피부이식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또한 소아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다친 부위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흉터 부축 등이 발생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피부가 모질라면 다른 부위에 피부를 떼서 이어다 붙이는 피부이식술을 함으로써 적절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상처 치료를 잘 했는데도 흉터가 발생한다면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러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와서 그때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냥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그 나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흉터 관리나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뭐 아니면 뭐 걸을 때까지 학교를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적절한 흉터 관리를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해주신다면 충분히 호전이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소아외상을 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아기가 다쳐서 오면 이미 다친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는 최대한 상처를 잘 치료해서 흉터가 덜 남게, 신체적인 장애나 뭐 기능 변형이 덜 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이나 의료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현재 의료기술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최대한 흉터를 좀 덜 남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